부산광역시청에서 제14회 함께하는 희망 나눔 운동이 펼쳐졌습니다. 지역의 이웃들을 초청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에 앞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. 황병현 기자입니다.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14회 함께하는 희망 나눔 운동이 지난 27일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.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사회복지회가 주최하는 본 행사는 2023 따뜻한 겨울나기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약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. 본 행사에 앞서 축하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지면서 행사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.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 각종 시상식과 함께 경품 추첨, 김치 나눔 등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나갑니다. 본 행사를 통해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온정을 나누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지역사회 복지 실현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.